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찍으면 돼요. 가끔씩 무서워가지고 저 식물인간한테 접근을 식인식물한테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남자답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빵! 빵! 제가 더 빠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 스위칭도 잘 해주면서 빠르게 지나가주는 게 좋아요. 여기 아마도 네 여기 비밀 장소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뭔 소리야? 오야. 자, 여기 이런 아이템들 있죠. 먹고 도망가면 돼요. 참고로 요 녀석은 팔짱에서 이 약한 진동 해머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밥이에요. 네, 이렇게 가서 때려주면 스턴이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갑니다. 진짜 좋다. 제가 팔짱에서 해머를 사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해머를 칠 때 해머로 때리고 나서 한 대 더 때리려고 하지 말고 해머로 치자마자 무기 바꿔서 호렌더스로 때려주면은 웬만하면 적들 다 죽어요. 웬만한 적들은 다 죽으니까 괜히 해머로 네 힘들 긴 해머로 갔다가 두 대 때리려고 하지 말고 때리고 난 다음에 호렌더스로 바꿔서 때려주세요. 그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도록 하게. 곧 돌아오겠네. 참고로 이 모드인도 안 만나도 돼요.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퀘스트 진행하는데 아무런 네 지장 없어요. 아, 여기 있었군. 이것은 녹스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가운데 하나일세. 저기가 고향인가 보죠. 마법 배틀 가보실세. 익스가 점령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나의 형이 이곳으로 가져왔다네. 북쪽에서 자네가 헤쿠바의 네크로맨서들을 만나기. 네, 알드윈 형이에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 익스 사원에 있는 알드윈 형입니다. 자, 인벤토리에 잔드의 갑옷이 추가됐죠. 와, 멋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신성한 다이아몬드가 가장 등급이 높은 거예요. 지금 몇 개 진행하셨나요? 소환사 깨고요. 지금 전사 진행하고 있고 마법사 아직 남았습니다. 소환술사는 깼어요 벌써. 빤스는 왜 흰색인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입고 다녀가지고 그런거 아닐까요? 원래는 여기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풀셋 다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얻는거 보여드릴게요. 멋진 티타늄 세트가 이 맵에 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원래는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가면 비밀장소 하나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암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멋진 티타늄 철갑 암스 있죠? 일단 하나 얻었어요.
롤 컨트롤 하는 거랑 비슷한데 저는 원딜을 안 해가지고 저는 쉬운 캐릭터만 합니다. 막 말파이트나 찬태온 같은 네. 그냥 내 스킬만 딱 쓰면 되는 거 있잖아요. 신지드라든지 이런 쉬운 캐릭터만 해요. 스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기 있는 거 조심해줘야 돼요. 마법 함정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 맞아 한 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약 하나 내려놓으면은 터져요. 좋은 템을 장착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장착할까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 다 벗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좀 더 왠지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게 좀 더 멋있어 보인다. 저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 장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그냥 네 들고 가줍시다. 상점에다 팔면은 돈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여기 부수면은 암수 하나 나오 아 저 레깅스 나오죠. 멋진 티타늄 레깅스 사이드 얻었고요. 아 진짜 귀찮다. 바지는 벗어야지. 뭐 이렇게 아프냐. 맵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보여가지고 그냥 막 맞으면서 갔네. 얘는 진짜 잡기 쉽죠. 얘네 다 경험치들이에요. 여기도 비밀장소 있죠. 여러분들 수리는 진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막 수리하지 마세요. 부서지면 그냥 부서지고 다른 거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 많으면은 이거 꼭 사드세요. 이게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 꼭 쓸모 있는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장에서 쓸모 있는 아이템이어가지고 돈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고 네. 이거 팔아주고 여기 들어가자마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마법사 함정들 있어요. 아, 이곳으로 오다니 정말 운을 시험해보고 싶나. 아, 이곳으로 오다니 정말 운을 시험해보고 싶나. 그래. 네, 지난주에 쉬어가지고 오늘 보충 방송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네크로맨서 있거든요. 이 녀석은 무조건 해머로 잡아주세요. 해머로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이동을 하거든요. 때릴 때마다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작사를 써도 쓸모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달려가서 해머로 두 대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이제 쭉 들어가면은 오버 무리가 사는 데가 나오죠. 여기로 그냥 쓱 들어가주면 돼요. 식으로 잡아주고 여기 신발 있죠? 멋진 티타늄 철갑 부츠. 자, 벌써 하나 둘 셋 넷 네 개 모였어요. 얻을 거 다 얻었죠? 이제 내려갑시다.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여기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안 들어가면 여기 막혀가지고 못 지나가요.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가슴 바지는 신성한이죠. 이거 두 개는 얻은 거고요. 나머지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풀셋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구장에서 얻을 수 있는 풀셋템이에요. 다 파란색이죠. 위에 머리통 빼고는 다 파란색이에요. 멋있죠? 멀티 안 됩니까 이제는? 멀티 하는 데가 있긴 있대요. 이제 신발 이걸로 바꿔줄게요. 전사가 솔직히 제일 멋있어요. 전사가 진짜 하기도 쉽고, 솔직히 초보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전사하는 게, 맨 처음에 그냥 무조건 전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사 특히 딴 데서는 모르겠는데 딴 데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지막 장이 되게 쉬워요. 전사는 이게 중갑으로 풀셋을 입고 있으면은 가고일들이 화살 쏘잖아요. 화살 쏘는 거 그거 맞아도 일식밖에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일이 거의 없죠. 이제 마법사나 소환술사 같은 경우는 맞으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전사 그리고 피통이 150이에요 말렙 기준 150인데 데스레이 한방 맞아도 피가 많이 남죠. 물약 하나 빨아주면 살아요. 두 방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소환술사는 100이고 마법사는 75거든요 데스레이가 90까지 달게 하니까 마법사는 포스필드 없으면 한방에 죽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돈만 빼면은 뭐. 여기는 살금살금 걷기로 지나가주면은, 아까 소환술사 지나갈 때는 그냥 점프로 여기 착지했다가 여기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야 잠깐만. 저쪽에 아이템 있는데 못 먹었네요. 설명하다가. 나 빠져버렸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발판은 미니지는 다 잠겨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누르는 거 있거든요. 누르는 거 아마 이 발판인가? 요거 누르면은 6시 방향에 있는 발판 누르면 여기 열릴 거예요. 맞죠? 근데 빨리 달릴 때는 그냥 막 누르면서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막 누르면서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저거 하나만 잘 눌러주면 돼요. 작살로 눌러도 되잖아. 저 작살로 눌렀었나 안 눌렀었나 모르겠네요. 작살로 누르는 거 생각을 못했네. 지금 레벨 몇이에요? 볼까요? 레벨 8이네요. 그레이트 전사. 그레이트 전사예요. 아마 전설적이니 마지막일걸요? 물론 당신이 최고의 고객이 된다면 말이지. 그런데 네크로맨서 상대하기 힘들면은 이거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나머진 필요 없고 요거 사줘도 돼요. 그리고 아이템 네 거의 다 왔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금화가 있는데 이걸 바로 먹지 말고요. 여기 비밀장소가 있어요. 자 이게 졸업템입니다. 여러분들 망치 졸업템은 이거예요. 구장에서 얻을 수 있고 네 상점 바로 지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 망치가 이게 마지막 템이에요. 이걸로 끝까지 쓸 거예요. 이제 먹고 나가면 돼요. 이게 네크로맨서들 같은 애들을 네, 마비시킬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자 이렇게 올라와봐. 와우
돼! 이것들을 떨쳐내줘! 죽어가는 자. 자, 케인을 살려주는 이유는 케인이 경험치를 2500이나 줘요. 그 다음에는 그냥 내 죽든 말든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케인이 경험치 2500을 주기 때문에 저는 살리고 가요. 나한테 일부러 늑대 끌고 간 기억이 잔인하시군요. 에이, 들어가자마자 작살 그 다음에 박치기, 그 다음에 함성 지르고 네, 잡아주면 돼요. 아니면은 작살 쓰고 박치기 쓰고 그 뭐냐 망치로한테 때려주고 난 다음에 함성 써도 돼요. 진짜 좋죠? 자, 그리고 항상 요 밑에 서있지 말고 위에 서있어야 돼요.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리치가. 나 이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리치도 쉽게 잡을 수 있죠. 가까이만 붙으면 공격을 대체로 안 해요, 리치 같은 경우는. 안녕하시오, 여행자. 여기는 당신.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팔아주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방패는 진짜 쓸모 없어요. 방패는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파는 아이템들은 신성한 다이아몬드 철갑부츠 이거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쓸모 없어요. 네. 빤스맨의 망토 플레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다 입을 때 됐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네, 이렇게 벗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는 입고 다녀요. 자네를 녹수로 데려온 오브가 바로. 자, 드디어 마지막이죠. 크로맨서들의 영혼을 가두어 놓고 2시간 사악한 영혼을 2시간 좀 안 걸렸네요. 여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오브일세. 2시간 걸렸나? 지팡이에 오브를 아까 9시 한 30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전사는 그 영혼을 다시 가둘 수 있게 되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자네는 수십 년간 살아있는 11장이 막장이에요. 한 번도 11장.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가야 11장. 죽은 자의 땅으로 말일세. 헤쿠바의 신성한 방을 전사로 마법사 학살할 때가 제일 재밌다.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저도 그래요. 오브를 얻어오도록 하게. 머리통 부셔버리는 게 재밌죠. 자, 여기도 아이템 다 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거는 얻을 필요 없고요. 저기 있는 상자는 얻을 필요 없고 일단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좀비가 저쪽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부숴서 왼쪽에 있는 거. 자, 신성한 다이아몬드 철갑 레깅스를 얻었죠. 벌써 하나 얻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고 문 열어주고요. 근데 나 요런 게임 이제 손가락 아파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 저는 고전 게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아이템 있죠. 신성한 다이아몬드 철갑 쓰고 치료. 네, 체크럼 슈리켄도 재밌어요. 크로스핏을 하면 손가락도 단련할 수 있다고요? 아 근데 이거 치료 다 끼면은 확실히 해쿠바전에서 좋아요. 피가 좀 빨리 차요 확실히. 자, 여기는 쉽게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먹고 나오면 끝이에요. 나오면 끝인데 제가 망토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여기였나? 아닌데. 헷갈리네. 여기서 여기 왔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네.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네요. 여기로 가야 돼. 아, 그래, 여기였다. 어, 아닌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망토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어디 있었더라? 일단 돌아다니면서 찾아봐야겠다. 그만 때려. 아, 잠깐만. 그니까 같은 곳을 뺑뺑 도는 느낌이네. 아,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왜 이러지? 나 바본가 봐. 우리 가. 여기 분명히 망토가 있거든요? 망토가 있는데. 네 바퀴는 돈 것 같아요. 나 어디서 망토 얻었지? 여기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몰라 나와. 안 되겠다 그냥 갑시다. 괜찮다. 어차피 망토 필요도 없는데 네 굳이 내 저거 왜 찾고 있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템 막강한 티타늄 그레이트 서드 밀기민 불똥 이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아까 전에 구장에서 불꽃미 충돌 이거 안 사셨으면은 이걸 꼭 써야 돼요. 있으면은 버려도 됩니다. 이거 쓰면 돼요. 아 네 오늘은 방송하려고 했어요. 왜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대씩 쳐주면은 쉽게 잡을 수 있죠.
밀기나 충돌 효과가 있어야지 저 녀석 잡기가 쉬워요. 해머 전사. 네, 전사 플레이가 시원시원해서 보는 맛은 있구만. 솔직히 마법사가 가장 재미없어요. 마법사는 좀 너무 쉬운 편이어가지고 딱 6장 이후부터는 너무 쉬워집니다. 난이도가. 이거 누르자마자 이거 써주고 함성 질러주고 열고 도망가면 돼요. 저 위에 있는 상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따라했다고요? 저는 막 그거 마법 외우는 거 따라했었는데 에조 에조 둘락 이런 거 따라했었는데.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아이템 있죠. 여기 또 신성한 다이아몬드 신발이 있어요. 아, 근데 마법사한테 손동작 따라하면서 할 거냐고요? 아니, 그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 참. 자, 이제 혼란이나 절임 같은 거, 안전마비 같은 거 이런 거 써주면 돼요. 써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죠? 외운 건 안 부끄럽고? 네? 뭘 외워요? 주문 외우는 거야? 계속 위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쉽게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네, 갓겜이죠. 저는 최근에 어떤 PD분이 이거 방송하시는 거 보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네. 이거 갓겜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뭐 다른 게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런지, 아니, 이런 똥겜 왜 하고 있냐고 막, 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런 똥겜 왜 계속 하고 있냐고 계속 죽는데. 훈수 좀 했나요? 네, 훈수 좀 했습니다. 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님 이거 한 시간이면 깰 수 있는데! 이거 한 시간이면 깨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이랬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맞고 함성 지르고 때리고 때리고 끝. 자, 신성한 다이아몬드 가슴바지 치료를 얻었어요. 자, 지금 몇 개 모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모였어요. 암스만 모으면 끝이에요. 암스만 모으면 다 모으는 겁니다. 아무 요즘 인싸머리 하더만 찐따들 까네. 자, 그리고 요쪽에 저 박쥐기사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아까 박쥐 우는 소리가 안 들렸죠? 박쥐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은, 네, 못 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냥 무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전 게임 원래 다 버그로 깨는 거죠. 아 죽어 씨. 마법사는 투명 마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난이도가 확 바뀝니다. 투명 마법을 쓰면은 진짜 쉽고요. 투명 마법 안 쓰면은 헬입니다. 와봐. 야, 와봐. 잡아주고, 슈리켄 갖다가 넣어줄게요. 자 여기 북쪽 광시강서 하나 제거를 해주고 나갑시다. 아 그래요? 치트키 그거 맞을걸요? 여기서도 지나가는 방법 있는데 그건 아까 전에 소환술사할 때 보여드렸죠. 이거 지나가는 방법 아까 소환술사할 때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자 정석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얼굴 보여주고 도망 나가면 돼요. 자 문 열리는 소리 들렸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전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풀어주고 올라가면 돼요. 어, 이거 어디까지 쫓아와? 봐. 됐어. 자, 여기는 들어가면은 저 반대쪽에 네크로맨서가 있어요. 리치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데, 이 발판을 밟으면은 여기 양쪽 네 군데에서 적들이 나와요. 적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상대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구 박살난 것 같다고요? 안 박살났어요. 하나도 안 부서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네 이거 장비 수리하는 거 진짜 돈 낭비예요. 장비는 웬만하면 수리하지 말고 사서 쓰세요. 얻어서 쓰거나. 뭐야 뭐야 얘였어? 너였니? 너와 거기서 왜 나와? 빵 살짝 빵 살짝 빵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저 리치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리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 녀석이 나오네. 200명 넘으니 평범한 척 방송하시네. 아니죠. 지금 제가 평범하게 방송하고 있는 건가요? 안에 들어가면은 리치 두 마리가 있는데 자 하나 지금 저 발견했죠. 함성 쓸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컷. 네 드디어 녹사하고 있습니다. 소환실사 깼고요. 지금 전사 마지막이에요. 전사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 데스레이 광선에서 안쪽 보면은 신성한 다이아몬드 철갑 암스가 있죠. 이거를 얻어주면 이제 끝이에요. 다 얻은 겁니다.
자, 완전 참피가 됐죠? 이름처럼, 네, 참피 대전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다음에 강철제국도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발에 가까이 가면은, 발 쪽에 가까이 가면은, 여기 양쪽에서 리치가 두 마리 나오거든요? 알아서 잘 잡아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열심히 때려주면 돼요. 레벨링이 잘 돼있으면은 열심히 때려도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리치 정도는. 데스레이 광선 있을 때 홀랜더스의 영광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초기 때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초기 버전 때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그 V를 눌러가지고 V를 눌러가지고 그 뭐냐 아이템을 바꿔주면은 아이템 스위칭을 해주면 멈추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가다가. 근데 지금은 없죠. 원래 그거 있으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없어요. 아무야 왜 이렇게 힘들게 에? 힘들게 해달라 했잖아요. 힘들게 대충 때렸다가 죽을 것 같으면은 네 그냥 달려가서 패주면 돼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핫핫 눌러주고 핫핫핫 눌러주고 열고 안녕 얘들아. 오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거든. 다 죽으면 이게 나오죠. 이걸 사용을 눌러주면은 양쪽에 있는 리치랑 기계골렘들 다 죽으면은 여기가 열려요. 사용 눌러주면은 다 없어집니다. 데스레이 끝이죠 이제. 네 안녕하세요. 롯데녀님 안녕하세요. 네크로맨서에 피해 새겨진 어둠에 서야겠다라 명령한다. 악마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놈을 파괴하라. 놈을 파괴하라. 실명 부르면 왜 안 대답 안 해주냐고요?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와무라는 내 아이디가 있는데 굳이 실명을 내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헤쿠바랑 카카카 탈 수 있겠네. 오 정말 아! 와우 씨 뭐하는 짓이야 저거. 뭐하는 짓거리야. 합니다. 다 죽였나? 해치웠나? 의미 없다. 이미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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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환. 네, 의미 없다니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도 비밀 장소 있어요. 여기도 비밀 장소 있습니다. 여기. 자, 신성한 다이아몬드 카이트 방패 치료. 있죠?
이렇게 끼면은 진짜 완전한 참피가 되는 겁니다. 읽어달라고요? 뭘 또 읽어줘요? 파스니가 읽어주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물론, 싸움입니다. 헤프마가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해 지하 세계로 예, 깨면 바로 마법사 갈게요. 해졌다는 증거이긴 하죠. 엔더님이 그녀를 후원하였습니다. 죽음의 명화님 숙성자 많이 모였는데 헌난된 기술살 좀 풀어주세요. 엔더님 꿈쾌한 게 감사합니다. 그녀를 완전히 네? 끝내기 전에 건강도 지구로 돌아갈 수가 없네. 그녀를 쫓아 지하 세계로 가서 그녀의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여 없는데? 화염 기사의 영광과 이전의 용자의 대지에서 쓰러진 자들을 위해서 꼭 해내야 하네. 젊은이 헤쿠바를 처치하게. 됐어. 참 벼락같이 여기 네가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네가 있을 것이 아니래요. 절대 안 돼. 이윤열 닮으셨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저주받은 영혼은 지하 세계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자, 들어가, 이제 끝나자마자, 얘부터 노려줘야 돼요. 얘부터 노리면은, 이렇게 두 명 죽나? 이렇게 세 명 죽나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위로 돌려가지고, 얘네들 따로 또 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승리는 나의 것이래요. 네. 아, 한방에 딜이 확 들어왔네. 진상하게 한방에 딜을 그렇게 확 넣으면 어떡하냐. 야, 아, 좀 봐줘. 오케이, 잡았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망각의 지팡이보다 표창이 더 딜이 더 잘 들어가요. 망각의 지팡이로 때리면 한 세월 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표창으로 잡는 거예요. 망각의 지팡이로 싸우려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엔딩 봅시다. 엔딩 보고 마법사로 넘어갈게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게 아니고. 네? 노세이브라니요? 뭔 노세이브입니까? 괜찮아? 잭! 당신 담배 폈어? 셔츠는 어떻게 된 거야? 잭, 왜 날 그렇게 보는 거지? 잭, 대답해봐, 잭! TV는 어디로 갔어? 야, 잭이 아니고 참피인데? 나 이제까지 저 여자가 해쿠바인 줄 알았음. 여러분들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토리가 왜 이렇게 된 건가, 왜 엔딩이 이렇게 나왔는가 스토리를 돕기 위해서 네 오프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마법사 갑시다. 마법사가 찐 엔딩이니까 오프닝 보고 마법사 엔딩 봅시다. 이제는 당신의 시대. 내 임무는 오후를 가져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죽음. 오늘은 보름달이야, 잭. 오븐에 닭고기 넣어놨어.
나의 언데드 조상님들, 아무 대시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분을 감싸주소서.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데타 도난데테 헤르멘트 아라세. 이런. 자기 베이컨 먹고 싶어? 물론이지. 에이 망할 TV. 양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멍청한 것들 모두 죽여버릴 거야.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아나? 어디까지 했지? 도난데타 도난데테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나는 지금 어둠의 이름과 어둠의 심장과 쓰라린 영혼을 가진 당신의 힘을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리모름 상티시뭄의 힘을! 이거 왜 이러지? 또 브라사이즈입니까? 오브의 힘은 내 것이야. 그리고 이것으로 죽은 영혼을 조정하는 이것의 힘으로 나는 녹스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어떤 괴물이 겁도 없이 내 배를 공격한단 말이냐? 꺼져라 이 돌연변이 인포!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잠깐만 제발이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여긴 도대체 어디죠? 아무데도 아니다, 구름만 빼고. 아무튼 나의 사랑스런 줄리아노에서 아사 까지라고 발로 차버리기 전에. 잠깐, 이게 뭐야? 그냥 TV인데요? 이 TV는 무슨 일을 하지? 일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놓고 바라볼 뿐이죠. 자, 뭐라 보세요. 여기에 이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채널을 바꾸는 거죠. 제 생각엔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아주 멋지네. 형 진짜 잘한다 근데. 보기만 해도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어. 켜 있을 때 보시면 훨씬 더할 거리요. 이봐 인프, 나한테 이 유리 상자를 줘. 그러면 떨어뜨리지는 않도록 하지. 왜 인프라고 부르죠? 내 이름은 제기라고요. 인프처럼 날개는 없지만 나르는 모습은 꼭 인프 같던데. 전 날 수 없어요. 난 떨어진 거라고요. 내 거실에서 여기로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다고? 상관없어. 저 밖으로 중력을 따라 떨어지든지 나한테 DB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어때? 그렇게 하겠나? 저 좀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티나가 오늘 베이컨을 만들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베이컨을 향해 가자고 인프. 하지만 우선 뭘 좀 도와줘야겠어. 뭘 좀 도와줘야겠어. 마법사는 네, 더빙 다 보면서 갑시다. 더빙 다 보면서 갈. 재밌다 역시. 더빙이 진짜 잘 됐어 이 게임은. 네, 일단 전사도 클리어 했으니까 전사도 추가를 해놓을게요. 이제 마법사가 진엔딩이니까 마법사를 이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네, 진짜 더빙 진짜 잘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임인지 대충 이제 아시겠죠? 이세계물이에요, 이세계물.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계물입니다. 네, 그럴걸요? 자, 마법사로 합시다. 마법사가 솔직히 이 세 직업 중에서는 제일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잘 쓰면은 쉬운, 네, 그런 캐릭이에요. 네, 얘가 마법사입니다. 전사는 빡빡이, 소환술사는 풍성, 그리고 마법사는 가리고 있네요.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마법사 이름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네, 아까는 참피로 했는데 이번엔 뭘로 할까? 이거 영어로밖에 못 쳐요 여러분들. 영어로밖에 못 칩니다.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고갤러 전부 마법사 아니냐? 파스라고 할까 그러면은? 카스. 카카오로 할까요? 카카오? 빅볼?
아, 좋은 이름 나왔다. 포 카카오다. 여러분들 녹색 카카오 묻었어요. 자자, 이번에는 대머리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머리로 하고요. 빨간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정권에 맞춰가지고 정당에 맞춰서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파란색으로 다 바꿔줄게요. 네. 포카카오로 하겠습니다. 네. 아, 노란색인, 아, 노란색으로 해야죠. 카카오인데. 아, 알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녹스 포카카오. 오케이, 오케이. 녹스 포카카오로 할게요. 아니 왜 정의당. 우와, 저게 뭐지? 녹스 포 카카오. 자, 가볼까요? 피부도 노란색으로 할 수 있나? 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우, 피부가 이건 너무 아니다. 갈색도 좀 넣으라고요? 네, 이렇게 갈게요. 마지막이니까. 가자. 위대한 마법사의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 마법력을 조정하여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니까. 호바스라는 이름은 녹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마법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호바스 근데 되게 약하지 않나요? 타이밍은 아주 좋아. 지금 호바스는 제자를 찾고 있다네. 아, 네. 그의 오늘 소환술사는 스피드런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소환술사는 스피드런으로 진행했는데 1시간 23분 나왔어요. 좀 그의 많이 죽어가지고.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녹스에서의 자네 미래는 확실한 것이 되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마법사의 제자가 되어야만 환각의 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마법사의 탑을 통제하는 사람은 나의 오랜 친구인 대마법사 호바스라네. 나는 호바스가 유능한 제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알았어, 알았어. 자, 녹스포 카카오 출발합니다. 하이! 이끼바스! 자, 매직 미사일 얻었죠. 여러분들 서른 살 되면 다 얻을 수 있는 마법이죠. 아주 쉬운 마법이에요. 에너자이! 에너자이라고 하는 거 맞죠? 에너자이저는 아니고 에너자이라고 하는 거 맞죠? 도둑질 나일 삼는 것들. 그 귀신들이 얼마 전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아주 성가신 존재가 되었지. 난 대마법사 호바스라고 한다. 어, 알았어.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비밀 장소가 있었나? 그래, 여기 비밀 장소 있어. 누군가의 시체와 함께 비밀 장소가 있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번개도 끊기네. 그럴 수 있죠. 그럴걸요? 대마법사면은 40살 동안 동정인가? 여기 마법책과 그 밖에 아니다, 지금까지 동정. 네, 그러니까 대마법사죠. 호바스는, 호바스 머리가 까져가지고 여자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나 보네. 그는 내가 열어놓았으니 길만 잘 따라가면 그 꼴도 보기 싫은 귀신들이 있는 곳. 사과는 원래 무슨 용도냐고요? 그냥 먹는 거예요. 물약이에요, 물약. 행운을 비네. 다시 포션. 그래, 알았어. 포션이에요, 포션. 자, 여기도 이렇게 비밀 장소가 있죠. 마지막 최종템이 사과예요. 님이 한
세계를 초안하였습니다. 와무야, 이번 마법사 때는 카드코어로 죽으면 이겐 보자. 진짜 의미 없는 의미 없네요 그거. 진짜 의미 없는 짓인데. 이번에 안 죽고 한번 깨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최대한 살이면서 해볼게요. 진짜 의미 없는 짓이긴 한데 네, 원하시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매직 미사일 손동작 보여달라고요? 손동작까지? 손동작을 하면은 컨트롤을 못해서 네, 여러분들이 대신해주세요. 제가 마우스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 이렇게 해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빨라가지고 안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가? 에너지! 네, 대사로 타협하죠. 알겠습니다. 애죠, 애죠! 이거는, 네, 포스필드죠. 왜 안 하냐고요? 진짜 너무 부끄럽다. 에너지 아잇! 아, 너무 부끄럽네요. 녹스 멀티도 해보셨나요?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깃발 뺏겨, 깃발 뺏는 거야. 이미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법 쓸 때 마법 영창하고 쓰게 하자. 네? 의미 없다니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마법을 꼭 그렇게만 써야 되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네. 두락! 아, 얘 구해야지. 깜빡하고 있었네. 날 구해주려 한 것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난 너무 늦었어요. 귀신들에게 그들에게 배후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네크로맨서. 너무 네 죽는 그 소리가 리얼하죠. 돌아! 수제자의 가운이군. 수제자의 가운이군. 야,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들어와 끝이죠. 이런 상황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네 젊은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친한테 당하는 녀석이 수제자래요. 호바스의 부름을 받아 호바스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죠. 그는 사실 이거 네, 현자 아닐 수도 있어. 그는 자네를 직접 가르치 여친 있을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호바스 같이 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약한 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신 갈라바로 온 것을 환영하네. 왜 카카오의 색을 버리고 다음 판의 색으로 옷을 바꾼 거죠? 알겠습니다. 카카오의 색으로 할게요. 마무님처럼요? 아니요. 저처럼 말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네, 골드가 있죠. 누가 숨겨놓은 걸까? 골드 먹어주고. 양다리예요? 자, 여기 비비면은 문 열리고 부수면은 에너지 볼트가 있죠. 타협해서 팝콘색으로 합시다. 네. 마우스 아톰 많이 필요한데 많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환영이. 마우스 아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해도 깨요. 네, 투명 마법 하나하고 범 마법 하나만 있으면 깨요. 1년이 집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신고했어요, 혼인신고요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봤네요.